안녕하십니까. 생활 속의 개그 신술. 이거 코너 나가고 난 다음에 재밌다 그러더라고요.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, 이번에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여기 잡아. 허리띠. 허리띠를 잡아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허리띠를, 야 이 새끼야, 너 어떻게 할 거야? 자, 이러면 안 빠져. 나를 잡아봐. 해봐, 나. 야, 이 새끼야, 해봐. 이 새끼야! 뭐, 이 새끼야? 이렇게 된단 말이야. 야, 이 허리띠가 무슨 움직이냐? 좀 적당히 좀 땡겨. 움직이면 땡겨. 이게 길어서 그래. 앞으로 땡겨. 자, 이렇게 땡겨서 이게 안 빠진단 말이야. 이거 빠지면 갖다 대. 이 팔이 살아있다면. 여기다 갖다 대고, 그냥 해봐. 자, 이렇게 해서 나는 나 갈 대로 가면 돼, 이렇게. 이렇게 가면은, 이렇게 딸려와. 이렇게 딸려오게 돼 있어. 왜? 요거 하는 것 같다, 너. 너 안 딸려오려고 노력해. 그 와중에 뭐 이러지 않나? 잡았어? 아니, 뭐 잡았어. 잡았어, 이렇게. 자, 이렇게 됐을 때, 이 팔이 살아있다면, 여기 갖다 끼시면서, 이렇게 돌아.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걸려. 안 따라와. 그럼 뒷걸음 좀 한 번 더 쳐. 따라온단 말이야. 이거 하나만 쓰시면 돼. 자, 여기서 이제, 잡혔을 때 뭐 빼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. 이걸 잡고 이걸 누르면 빠져. 근데 잘 안 빠져. 왜? 이건 기술이 좀 필요하고.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아봐. 이렇게 잡으면 봐. 이렇게 잡으면 여기를 눌러. 그러면 여기 힘이 뻗친단 말이야. 절대 안 빠져, 이거. 그래서 어른들이 터득한 거야. 뭘? 허리띠를 잡는 거. 이거 씨름할 때 사빠잡는 거랑 똑같은 거야. 안 빠져. 그럼 이걸 빼려고 했을 때, 아까 여기서, 이걸 댔지. 이건 약간 힘이 있어야 돼. 힘이 없는 분들은, 우리 그거 있잖아. 이 엄지손가락 있지. 해봐봐. 이걸 살짝 만져주기만 하는데, 이렇게. 쭉 펴면 빠져. 그래갖고, 이렇게 빼면은, 이렇게 빠져. 너 진짜 왜 안 빼, 그랴? 빼. 자. 자, 이렇게 잡혔을 때, 이 엄지 손가락을 노리는 건지, 이때 눈은 여기만 하는 건지. 해봐, 땡겨봐. 이거 왜 이래, 이거. 이게 더듬다가, 여길 하나 잡아. 이거 팍 잡아 빼는 거야. 이때 팔이 들어가는 거지, 이렇게. 이걸 안 잡아 빼고, 그냥 이게 들어가면은 버틴단 말이야. 근데, 여기로 좀 분산을 시키는 거지. 이거 잡기 쉬워. 그냥 딱 잡아. 그러면 속으로, 이 새끼가 왜 여기 잡지? 생각을 하는 거야. 그때 딱 잡아주는 거야. 그러면 안 잡히면 빼봐. 이때 하나 걸어주는 거야, 팔을. 그럼 쉽게 넘어간단 말이야. 그리고 이걸 이렇게 빼줘. 이렇게 빠지잖아. 얼마나 쉬워. 이거 내가 하면 좀 힘들겠는데? 자, 이거 잡았어. 해봐. 엄지손가락을. 예. 이 손이라 그랬잖아. 너 왜 서툴러? 야, 이렇게 잡지 말고 이렇게 잡아야지. 그래, 이렇게 잡았어. 잡은 다음에 땡겨봐. 그래, 이렇게 땡기면 아파. 그때 이 팔을 팔꿈치에다 걸어. 아, 이게. 이걸 여기다 걸으라고. 너 이거 설명을 잘 못해. 걸어, 돌아. 그렇지. 이걸 땡기면서 돌아야 된다고. 잘했나? 여기 잡아? 이쪽을 잡아? 여기 옆에는? 네. 여기가 오른, 제로 오른손잡이지? 자, 이 새끼가 잡았어. 아니, 크게 잡으면 어떻게 해. 부드럽게 잡아야지. 그러면은, 새가 왜 이러지? 이때 팍 잡고 빼는 거야. 빼면서, 자, 이거 봐, 서툴러. 이거 봐봐. 이거 대봐. 아이, 그러면, 요 손목에다 대면 안 돼. 요 팔꿈치 위에다 대야 돼. 그래야지 이게 펴진단 말이야. 펴지면서, 해봐, 돌려봐. 아이고! 이렇게 되는 거야. 자. 다시 한 번. 자, 이 엄지손가락을 마사지를 잘해야 돼, 이거. 아니, 이렇게 잡지 말고. 새끼가 이거 잡았어. 부드럽게, 부드럽게. 딱 잡으면은, 이게 거칠게 잡으면 더 세게 잡지. 부드럽게. 왜 이러지, 이놈이? 그때 팍 잡아. 아이고! 이렇게 되는 거지.
어우, 이거 힘드네. 자, 생각보다 쉽지? 네. 쉬워. 자, 이거 잡아봐.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엄지손가락. 얘를 잘 잡아야 돼. 오, 이렇게 잡으면 잡기 힘든데? 그럴 때는 또 이쪽을 잡아야지. 이렇게 잡고 반대로 빼는 거지. 반대로 빼면 이렇게 들어가겠지. 자, 이런 기술은 사실, 일반인이 쓰기가 힘들어요. 왜? 이거 굉장히 힘든 기술이야. 근데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렸냐면은, 아무리 어려운 기술도 어떤 사람한테 쉬워.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어떤 사람은 이거 쉽게 해. 이상하다. 우리 뭐 가르치다 보면 쉽게 하잖아. 되게 어려운 건데.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, 또 엄지손가락 하나만 잡아도 이 사람 힘 없어. 힘 줘봐. 엄지손가락만 잡아. 이거 잡아. 뭐 할 거야, 이거 걸어서. 퍼. 이걸 하라고 하는 거야, 이걸. 이 엄지손가락 하나만 빼면은 이 빠져, 빠지. 그렇다고 이걸 감추냐? 아, 무서운 새끼. 자, 이때도 간단한 거야. 거칠게 잡으면 반항해. 부드럽게. 잡아서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. 왜 얘가 이걸 그때, 이때 팍 뽑아드는 거지. 팍대기 뿌러져, 이거. 실제 상황 같은 거. 자,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뽑으시면은 이게 쉽게 빠진다는 거야. 아까 한 동작은 어떤 분은 쉬워. 근데 어떤 분은 전혀 안 되실 거예요. 왜? 그 좀 운동신경도 그 힘도 있어야 되니까. 이게, 이거 하나 뽑는데 너무 밋밋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집어넣는 거지. 요거. 엄지손가락. 이걸로 뽑아도 되고 이걸로 뽑아도 돼. 그냥 부드럽게. 해, 힘 줘봐. 아니, 이거 해봐. 아니, 이거 연기를 잘해야 돼. 이 양반, 이거 뭐야, 이거? 이거 뭐야, 이거? 이거. 이거 엄지손가락이야, 이거? 이거? 이거. 아니, 이거.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. 이게 사실 너무나 쉬운 거야. 근데 이런 거 할 때 더 쉬운 건 없어요?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. 이거보다 쉬운 건 없어. 여기 잡혔을 때. 어떻게 해? 뭐 여기서 갑자기 커터칼을 꺼내서 이럴 수가 없잖아. 응? 아주 배치를 꺼내서 팍 꽂히든가. 자, 간단한 거야. 너 시험에 들지 하지 말라 그랬지. 이렇게 잡는 거 같으니까. 가시죠. 나가. 이래야지 뭐. 자, 오늘 말씀드린 것 같으면은 이 엄지손가락 이거만 하나 잡고 있어도 이 사람은 여기 힘을 못 쓰신다는 거. 못 쓴다는 거. 그래서 이제 엄지손가락 하나 잡은 다음에 이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야. 그러면 이거 빠졌어. 이걸 꺾고 막 이러면 이거 탁 하고 뚝 부러져. 그냥 이거만 하면 도망갈 거야. 깨문신 하면 지가 손 빼고 도망간단 말이야. 자, 이 엄지손가락을 잘 뽑으시면은 이 허리띠 잡혔을 때 유용하실 거예요. 젊은 사람들은 이거 잘 안 잡아.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 잡아. 이게 생활의 지혜야. 왜? 허리띠를 잡으면은 이런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매달려 있어. 이거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은, 야, 너 꽉 잡아서 해봐. 잘 안 빠져, 해봐. 안 빠져, 잘. 자, 그때 이 손 넣으면 뭐해? 여기를 살짝 넣는 거죠. 분산을 시켜. 자자자자지. 자, 여기부터 눌러야 돼. 눌러, 딱 눌러서 착 빼. 그치. 이런 식으로 빼지는데, 이것도 잘 안 빠져. 그럼 어떻게 해? 아, 모든 기술은, 먹힐 수도 있고 안 먹힐 수도 있어. 그 이유는 하나야. 아까도 얘기했지만 빼곤 얘기하는 거지만은 시각, 깡 이 두 가지. 시간하고 깡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기술이 반은 먹힌다.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자, 마지막으로 한번 잘해요. 잘해요. 이거? 이 손으로 해도 이 손으로 해도. 자, 했을 때 엄지손가락을 잘 빼내자. 왜 이렇게 애쉬 딱 꺼내는데 쉽게 아니고 안 뽑히지? 아!